여성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성 존중보다는 남존여비가. 모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체화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사람은 아름답게 보인다 라는 말도 있죠. 예전에 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일본인 친구 아야코는요, 부친이 외교관이어서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고요. 또 바로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주한 일본 대사여서 한국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린 종종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야코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가 몸에 잘 밴 체화된 세계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제가 아야코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아야코 나카미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서 함께 있었던 우리 한국인 친구들에게 정말 큰 기쁨을 안겨주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퍼지기 전의 일이죠. 오사카에 다녀왔던 얘기를 제가 신나게 아야코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사카 지방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제가 아야코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제가 아야코 집, 그쵸? 일본 대사 관저였죠.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오사카 지역 음식으로서 정성스럽게 아야코가 손수 준비해서 제게 점심을 대접해서 정말 제가 훈훈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기억했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을 해주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저는 또 하나 배울 거리가 있었답니다. 예의와 예법이라는 뜻의 에티켓이란 말은요, 워낙 프랑스어랍니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왕실에서 예법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예법을 많이 따지는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에티켓이란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의 정원에서 누군가가 들어가 꽃을 밟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주위에 말뚝을 박아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는데요, 그 말뚝에 씌어져 있던 단어가 바로 에티켓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 에티켓, 예의, 예법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서양 에티켓도 우리 예법과 마찬가지로 늘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고 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쌍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말을 할 때는 다들 no thanks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밟았을 경우에는 즉각 excuse me,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서양 에티켓의 기본은 여성 존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여성 존중보다는 남존여비가 과거에 정말 너무 많았었죠. 하지만 요새 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글로벌화돼서 세계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인을 대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배려로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러한 팁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출입할 때에는 남성은 여성이 먼저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무거운 문인 경우에는 남성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성을 위해서 문을 잡고 있으면 좋겠죠. 회전문의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밀고 들어가서 여성이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계단을 이용할 때에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는 여성이 먼저 내려갑니다. 단, 계단이 너무 가파른 경사일 경우에는요, 위험하니까 남성이 앞장서서 먼저 내려와서 여성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성이 자리에 앉을 때는 여성에게 의자를 빼주어서 앉기 쉽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이 몸에 배웠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다 내리면 여성이 먼저 타게 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타고 내릴 때도 여성이 먼저 내리도록 배려해 주는 것. 이것도 저는 요새 와서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유학을 가기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글로벌화가 돼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이러한 소소하면서도 상대방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뿌듯하게 해주는 이러한 작은 매너와 에티켓이 몸에 배면은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훈훈하고 즐거워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다음에 만나요. 아비안또.